안녕하세요. 저는 평화철도 집행위원과 6.15 공동선언 실천 경기중부본부 집행위원장인 신영배입니다. 먼저 개성공단 사진을 보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의 가치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저는 경제보다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은 서울에서 가장 근거리에 있는 북 2군단 4사단과 6사단이 있던 자리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북의 핵보다 더 위협적인 것이 수도권 근거리에 있는 장사포들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구대를 후방으로 철수하고 지뢰를 제거하고 상생협력의 공단을 만든 것은 안보적으로도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개성공단 전경의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2003년 공단 개발 착공식 직전과 직후의 공단 전경입니다. 맨 아래 사진은 2016년 철수하기 직전 개성공단 전경 사진입니다. 개성공단의 연역과 개발 계획입니다. 2000년 현대아산이 북측과 개성공단을 건설하기로 합의하고 2003년에 공단 개발 착공식을 하였습니다. 총 개발 계획이 890만 평이었으나 약 100만 평 정도만 개발되어 운영되다가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공단을 중단시킨 건 정말 최악의 정책 실패였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 6월 공단 개발 착공식 장면입니다. 개성공단 착공식이 오색연기와 함께 희망차게 열렸었습니다. 착공식에서 정몽원 현대아산 회장은 모든 결실은 온 결의와 함께 나눌 것이다 라고 인사말을 했고요. 최영구 부총국장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성공단 부지 조성 사진입니다. 제대로 된 공단을 조성한다는 것은 간단치 않습니다. 지뢰를 제거하고 지향 기반 시설을 구축해야 했습니다. 지상의 도로나 전신주 등 지상 기반 시설도 조성했어야 했습니다. 개성공단 주요 시설 사진입니다. 지하 지상 기반 시설뿐만 아니라 종합지원센터 건물도 짓고 대형 전수장도 건설하는 등 각종 인프라 시설도 건설해야 합니다. 공단 전기 공급을 위하여 변전소도 지었습니다. 변전소를 평화변전소라고 멋있게 이름을 붙였었습니다. 우리은행 개성공단 지점도 개점했습니다. 그 외에 몇개 은행이 더 개점을 했지요. 개성공단 변화 발전 사진입니다. 경의선 문산과 봉동 간약 27km 구간은 매일 한 차례 화물 열차도 운행하였습니다. 2004년 12월에는 개성공단 첫 생산품인 리빙 아트의 통일 냄비가 출시되었습니다. 그 당시 IMF 여파로 어려웠던 많은 남쪽 기업들이 개성공단을 통하여 회생하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해외 투자자를 모아 기업 설명회도 했습니다. 이런 기업 설명회가 성공하여 개성공단이 국제적 공단으로 발전했다면 확실한 한반도 평화의 안전판 역할을 할수 있었을 것이라는 정말 아쉬운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방북하여 힘을 실어주었지만 개성공단은 애초에 세웠던 계획의 10분의 1 정도만 진행된 상태에서 아쉽게도 중단되었습니다.
가동이 중단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미국의 대북 제재 영향으로 재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쉬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개성공단 24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버스를 타고 출근하고 또 버스를 타고 퇴근하는 북측 노동자의 모습입니다. 표정이 아주 밝아 보이지 않습니까? 아래 사진은 도라산 출입관리소로 퇴근하는 남특 노동자의 차량 행렬 사진입니다. 시계가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죠. 119 소방훈련과 업간 체조 사진입니다. 우리의 119 소방차량이 개성공단에서 소방훈련을 하는 멋진 장면입니다. 북측 노동자의 업간 체조 풍경입니다. 북측의 모든 공장에서는 일하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업간 체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북처럼 일하는 사이사이 체조를 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북측 노동자의 휴게 시간 사진입니다. 북측 노동자들은 우리만큼이나 노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휴식 시간에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하는 모습이 무척 좋아 보입니다. 배구 경기를 하는 사진입니다. 북측 노동자들은 배구를 무척 좋아한다고 합니다. 개성공단 노동자의 체육 단합대회 사진입니다. 체육대회 풍경인데요. 정말 힘차고 활력이 넘쳐 보이지 않습니까? 남북 노동자가 업무 협의를 하는 사진입니다. 갈등이나 대립이 없이 편안하게 서로 얘기하고 소통하는 분위기가 무척 좋아 보입니다. 개성공단 사업 추진 모델입니다. 남측이 원자재를 제공하고 제품 기획 관리를 하고 북이 우수한 노동력으로 제조하는 방식입니다. 북측 노동자는 전직이 없이 한 공장에 오래 근무하여 숙련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다양한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으며 독자적인 공단의 모습을 갖추었었습니다. 개성공단은 한반도의 미래입니다. 독일 동방정책 입안자인 에곤 바로는 개성공단을 따라가다 보면 통일이 저절로 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은 원대한 평화경제 프로젝트였습니다. 개성공단은 한반도의 미래입니다. 개성공단을 제대로 바로 알면 보수, 진보, 입장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개성공단은 평화 프로젝트이자 경제 프로젝트였습니다. 개성공단의 경제적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안보적 측면이나 남북 간 소통과 평화 통일 측면에서도 매우 가치가 큽니다. 개성공단은 7대 남북 경협 사업 중 남측의 이익을 가장 많이 갖다 주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보수 쪽에서는 개성공단 하면 퍼주기라고 말합니다. 개성공단의 시설 투자가 이루어지고 생산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만 투자 대비 30배 이익을 낸다면 그 투자 비용은 퍼주기가 아니고 퍼기가 아니겠습니까? 개성공단은 다른 경협사업보다 남측에 막대한 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향후 30년간 경제적 효과는 약 170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개성공단과 남북철도 연결은 남북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개성공단은 대통령 말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개성공단에 투자될 많은 자금과 일자리는 베트남 등 해외로 이전하였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측의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노동자는 엄청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개성공단이 재개하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숫자로 보는 개성공단입니다.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는 5만 5천 명이었고 토지 이용료는 평당 $2.1, 약 2,300원으로 매우 저렴했습니다. 개성공단 노동자 월 평균 임금은 공단이 문 닫기 직전 연도의 2015년 기준으로 월 $168, 우리 돈 월 약 18만 원 수준으로 매우 낮았습니다. 북측 노동자 기본 생활 비용에도 못 미치는 낮은 임금이 핵개발 비용에 사용되었다는 보수 쪽의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가 없는 것입니다. 2007년 12월에는 개성 관광도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과 버스를 타고 개성 관광 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고려 말에 정몽주가 태조 이방은 일파에게 피살된 장소라는 선죽교 사진입니다. 아, 조그맣지만 매우 아름답지 않습니까? 박연폭포와 민속여관 사진입니다. 박연폭포는 황진이가 서경덕과 즐겁게 놀았다는 곳으로 송도 3절 중 하나입니다. 민속여관은 전통 한옥 기하 99관을 자연스럽게 개조하여 개장한 개성의 민속 관광여관입니다. 다음부터는 북과학경제 사진들입니다. 김정은 체제의 북경제정책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과학기술기반 경제총집중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의 경제정책은 우리와 매우 다릅니다. 남은 자본주의 경제이지만 북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입니다. 남은 대부분을 해외 교역을 통해서 조달하지만 북은 자원, 기술, 제품 등 대부분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자립경제 시스템입니다. 북의 경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통계자료입니다. 올 7월에 북이 UN에 보고한 경제보고서 소위 VDR에 나오는 수치입니다. GDP 산출 기준은 우리와 다르겠지만 1인당 GDP 수준은 남측보다 매우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GDP 평균 성장률이 약 5.1%임을 쉽게 짐작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정하는 북의 알곡 수요량은 약 500만 톤이라고 합니다. 알곡 종류별 수요량과 공급량에 따라 어떻게 환산했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이 사진 통계에 따르면 작년, 재작년 북의 알곡은 크게 부족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의 변화된 거리 모습입니다. 은하타워가 있는 미래과학자 거리 전경입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평양의 높은 빌딩은 상업용 건물이 아니라 대부분 살림집인 아파트라고 합니다. 미래과학자 거리의 화려한 살림집 빌딩에서 우리는 북의 과학기술 우대정책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평양 시내 거리의 화려한 야경입니다. 평양 장천거리 아파트와 대동강 야경입니다. 서울 강남 강변 아파트로 착각할 정도로 풍경이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평양은 서울보다 면적은 3배 넓지만 인구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평양 대동강의 아름다운 야경입니다. 대동강 야경도 한강 야경과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최근 북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통일TV 진청규 대표에 의하면 최근 평양에는 택시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연유 판매소 풍경입니다. 우리용으로 석유 판매소 주유소지요. 북의 상점 풍경입니다. 상품 진열대, 진열된 상품, 손전화기인 핸드폰을 사용하는 주부, 상점 바구니가 우리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상점 요금 계산대의 모습과 카트, 그리고 카트에 실린 생수 모양도 우리와 거의 같아 보입니다. 평양 시민의 위락시설 사진들입니다. 릉나 곱덩어 간 전경입니다. 곱덩어는 우리말로 돌고래인데요. 돌고래 쉐어 전용관이라고 합니다. 류경은 한정탕 전경입니다. 한정탕은 우리용으로 사우나입니다. 사우나 건물인데도 무척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물놀이장과 손전화기 사용 사진들입니다. 인공파도 놀이를 할 수 있는 인공물놀이장 야외 전경입니다. 손전화기인 핸드폰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북주민들의 풍경입니다. 북이 올 7월에 UN에 보고한 자료로 추정해보면 4년 전인 2017년 기준으로 북주민은 약 750만 대의 손전화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4년이 지난 현재에는 보유대수가 훨씬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과학기술의 요람인 과학기술의 전당입니다. 디지털 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지어진 과학기술의 전당 모습을 하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여러분이 꼭 구글 지도에 들어가서 과학기술의 전당을 입력하고 조회해서 위성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의 전당 사진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만큼이나 선명하게 보이는 걸 구글 위성 지도에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구글 지도에서는 과학기술의 전당을 방문한 사람들이 찍은 사진과 여행 소감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북쪽 전역을 구글 위성지도를 통해 볼 수가 있으니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시대에 우리는 북을 알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검열을 통하여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과학기술의 전당 외부 전경입니다. 건물 가운데에 로켓 모양이 전시된 과학기술의 전당 내부 전경입니다. 북의 경제특구와 개발구 현황입니다. 북은 5개의 경제특구와 19개의 경제개발구를 특수경제지역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과학기술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개발구는 평양 인근에 있는 언정첨단기술개발구입니다. 북이 IT, 정보통신 등 첨단기술연구단지로 집중육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진선봉 경제특구 사진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접경지역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이 이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해서 특별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은 러시아 접경에 있는 라징항을 중심으로 철도, 고속도로 등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석탄 500만 톤 처리가 가능하도록 준공된 라진항 사진입니다. 구글 위성지도에서도 크레인과 석탄이 선명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북은 관광지구를 대규모로 잘 개발하고 있습니다. 백두산 관광특구와 연계되어 운영되는 삼지연 관광지구의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서이서 풍경이 연상되지 않나요? 금강산 관광특구와 연계되어 대규모로 개발되고 있는 원산 갈마반도 관광개발지구입니다. 긴 명사십리 해안을 따라 엄청난 규모의 콘도와 위락시설이 있고 바로 인근에 비행장까지 있습니다.
이 사진도 구글 위성지도에서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희귀 자원인 히토리움 매장 현황입니다. 북은 전기, 전자, 정보통신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인 히토리움 매장 여행이 세계 2위가 될 정도로 매우 풍부하다고 합니다. 히토리움은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우리 기업들이 꼭 확보해야 할 전략적 희귀지하 자원입니다. 중러 접경지역에 있는 정유공장 사진입니다. 러시아 접경지역인 라진선봉에는 대규모 정제능력을 갖춘 성리화학기업 련합소가 있습니다. 또 중국 접경인 신의주에도 봉화화학공장이라는 대규모 정제능력을 갖춘 정유공장이 있습니다. 대북 제재로 원유 도입이 무척 어려울 텐데 이러한 대규모 정유시설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북은 최근 남포항 일대에 유류 저장 시설을 대규모로 증설하였다고 합니다. 뉴스에 보도된 남포항 일대에 증설된 구글 위성 사진입니다. 북이 왜 이런 유류 저장 시설을 대규모로 증설하는지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북이 자체로 시추했다며 전시한 원유 샘플 사진입니다. 북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첨단과학기술의 상용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책공업대학 미래과학기술교류사가 첨단과학기술 상용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전화기인 핸드폰에 AI 얼굴인식기술을 탑재하는 상용화를 했다는 보도사진입니다. 정보화 성과 박람회 전경입니다. 북은 정보화 성과 박람회를 통하여 새로운 과학기술 제품을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북은 신형 스마트폰인 아리랑 171이 정보화 성과 박람회에 출시되었다는 고 보도한 사진입니다. 북의 로켓 기술은 세계적 수준인 것 같습니다. 북이 마지막으로 발사한 ICBM급 화성 15호 발사 장면입니다. 화성 14호와 기술 수준 진전 비교표입니다. 화성 15호는 추정 사거리가 1만 3천 킬로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기술도 상당히 고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초 열병식에서 공개된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북극성 5호 공개 장면입니다. 기존 SLBM들과 기술 수준 진전 비교표입니다. 북극성 5형은 북극성 4형보다 탄두가 더 커졌습니다. 북이 자랑하는 첨단 공작기계 공장인 련화기계입니다. 련화기계 공장 내부 전경입니다. 련화기계에서 생산하는 CNC 첨단 선반은 컴퓨터로 자동 제어하며 금속을 깎는다고 합니다. 북의 손전화기 앱과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손전화기 앱 모음 사진입니다. 고무청소기, 벽돌 부수기 등 재미있고 다양한 게임 앱이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사전이나 건강관리 앱도 일부 보이네요. 북에도 포털 사이트인 내 나라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평양에서도 심카드만 교체하면 외부와 카톡 등 SNS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합성 섬유인 주체 변환론 사진입니다. 리성기 박사가 북에서
북에서 풍부한 석회석을 주원료로 비날로온이라는 합성섬유를 아주 독창적으로 개발했습니다. 리성기 박사는 북의 최고 영웅으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북은 비날로온이라는 자체 개발한 합성섬유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의 김철 제철 연합기업소와 주최철 관련 사진입니다. 북에서 많이 나는 무연탄을 이용한 압연가열로 철을 녹이는 비콕서 제철법이라는 독특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주최철 생산체계와 생산된 주최철 제품 사진입니다. 대체에너지 개발 관련 사진입니다. 태양광 패널을 부착한 버스입니다. 무척 흥미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태양광 에너지로 운행하는 대동강 유람선도 있다고 합니다. 태양광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 같습니다. 탄소 하나 화학공업에서는 석탄에서 가스를 생산하고 폐가스에서는 메탄올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북은 석유에너지 사정이 무척 나빠서 대체에너지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은 기계나 기계 부품도 자체 생산하여 조달하고 있습니다. 3대 혁명 전 시간에 전시된 대형 선박이나 발전시설에 필요한 대형 디젤 기관입니다. 엄청나죠? 기계 부품인 흑연 소재 브러쉬를 소개하는 사진입니다. 북이 자체 생산하고 있는 자동차들입니다. 승리라는 화물 자동차 사진인데 무척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뻐꾸기 삼첼리라는 이름의 SUV 자동차 사진입니다. 자동차 이름이 정겨운 순수 우리말이라는 것이 이채롭게 보입니다. 북의 자체 기술로 운영되는 공장들입니다. 평양에서 가장 오래된 방직공장이라는 김정숙 제사공장 내부 모습입니다. 무척 깔끔하게 보이네요. 뇌섭 1호를 생산하여 평안남도 곡창지대에 비료를 공급하는 남흥청년기업연합소의 내부 모습입니다. 북의 독특한 관계 방식인 자연 흐름식 물길 사진입니다. 논보다 물길을 높게 만들어서 에너지 사용 없이 무동력으로 물을 공급하는 북만의 독창적인 관계 방식입니다. 북은 평안도와 항해도 곡창 지역에 수천 킬로의 방대한 자연 흐름식 물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북의 과학농업 현장 사진입니다. 에너지가 부족한 북은 농업에서도 고리순환형 태양열 온실 방식이라는 독창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과를 무인 가공 처리하는 대동강 과수농장 전경입니다. 세포등판은 강원도 북부지역에 있는 대규모 축산기지입니다. 면적이 약 1억 5천만 평으로 광대하여 3개군이나 걸쳐 있다고 합니다. 국가적 역량이 집중되어서 각종 발전시설 등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축산기지라고 합니다. 개발에서 소외된 강원 북부 지역에 국가가 전략적으로 축산기지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북에 가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평양 남세과학연구소 전경입니다. 북에서는 채소를 남세라고 합니다. 평양 남세과학연구소의 외부 전경입니다. 각종 설비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남세과학연구소 내부 모습입니다.
북의 쇼핑 관련 사진입니다. 사회주의 모자를 쓴 기업이라는 북한형 편의점인 황금벌 상점에 대한 보도 사진입니다. 우리의 편의점과 상품 지열이나 여러 가지 모습이 비슷해 보입니다. 북에도 최초의 쇼핑 사이트인 광명망을 비롯하여 다양한 쇼핑 사이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는 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결제 카드들입니다. 북에도 다양한 술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황구렁이 술, 개성고려 인삼술 같이 몸에 좋은 술도 있고요. 대동강 맥주는 맛이 7가지라고 합니다. 맛에 따라 1번에서 7번까지 번호가 매겨져 있는 것이 매우 특이합니다. 최근 대전의 한 대북사업가가 대전에 옥류관 분점을 내어 대동강 맥주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하는데 무척 기대가 됩니다. 평양소주 생산 공장 내부 전경입니다. 북이 자랑하는 대규모 토목공사 사진입니다. 평양에 전기를 공급하는 휘천수력발전소입니다. 압록강 상류의 물을 30km 수로를 통해 청천강 상류로 가져와서 큰 낙차로 떨어뜨려 수력발전을 합니다. 10년 이상 걸릴 이 대토목공사를 3년 만에 완공했다고 해서 북에서는 희천정신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황해도 홍건도에 대규모 간석지 공사를 했습니다. 약 1만 3천보 정도의 농지를 새로 확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광활해 보이지 않나요? 북의 생활용품과 병원 사진입니다. 룡악산 샘물공장 내부 모습입니다. 북에도 최근 생수공장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의 대표적 화장품 브랜드인 봄향기 화장품 병을 보면 살물결, 물크림이라는 이름이 재미있게 붙어 있습니다. 살물결은 스킨, 물크림은 로션과 같은 표현입니다. 류경 안과병원 내에 있는 안겸정 사진입니다. 류경 치과 진료 모습입니다. 치과 진료 풍경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북의 일상용품 사진입니다. 류원 신발 공장 운동화를 보면 디자인이나 기능이 우리 측 브랜드에 있는 상품처럼 매우 세련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원상구두 공장에서 생산되는 매봉산이란 브랜드의 신사화, 숙녀화도 매우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다양한 건식거리가 있는 상점에서 쇼핑하는 풍경입니다. 즉석라면, 탄산단물, 커피 등 다양한 간식거리가 있네요. 김치 공장도 있습니다. 류경 김치 공장 내부 모습입니다. 돼지고기 부위별 포장육 이름이 매우 재미있습니다. 위, 발쪽, 순대, 꼬리, 볼살, 귀까지 여러 가지 부위를 포장육으로 판매하고 있네요. 평양에서는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대규모 국제상품전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제상품전람회는 평양 시민들에게는 신상품을 구입할 좋은 기회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화장품뿐만 아니라 키 크기 영양가루, 정향 청결수 등 다양한 건강정진 상품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의 비전을 보여주는 한반도 신경제 3대 벨트 지도입니다. 이번 사진 전시회는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넓히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북은 자원, 기술, 노동, 제품 등 모든 면에서 자립경제를 추구하면서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입니다.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은 그 자체로 큰 경제적 시너지를 낼 것입니다. 경제 협력은 경제적 효과를 넘어서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이진석 화백의 비단길이라는 이 그림은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한반도를 상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섬이 아닙니다.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허브입니다. 대륙의 중국, 러시아와 해양의 일본, 동남아, 아메리카, 호주를 연결하는 길목에 한반도가 있는 것입니다. 남북의 후손들이 분단의 장막에서 벗어나 진정한 세계인으로서 평화롭고 번영된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꿈을 꾸어보며 이번 사진 설명을 마칩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